대한민국의 모든 주부가 패션 리더가 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살림의 여왕을 통해서 정말 많은 패션 아이템들이 소개가 됐었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 자리에 모아 보니까 또 다른 흥미가 있네요. 이 자리를 그동안 주부 체험단으로 수고를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오늘 그중에서 두 분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신소정 주부, 정진희 주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화요일에서 이 패션에 관한 궁금증 말끔히 해결을 해주셨던 우리 수원여대 이 패션 코디네이션과의 이현영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우리 정진희 주부님과 신서정 주부님께서는 주부 체험단으로 수고를 해주셨는데 두 분은 오늘 처음 뵙죠? 아, 예. 예. 이제 저는 정진희 주부님께서 방송하신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친구 같아요. 막 아는 체할 뻔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옷을 리폼하는 게 나와서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거예요. 네. 정진희 주부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잘 기억을 못했어요. 네. 그때 동생분하고 같이 그 발 마사지도 하시고 그때 족탕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진짜 너무너무 막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예. 우리 실용적인 아이템을 교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예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없나. 특별히 은말 특집이라고 해서요. 몇 가지 소품들을 준비를 해서 왔어요. 네. 여기 뭐 다양한 소품들이 있는데요. 아우, 지금 그런 모자 한번 써볼게요. 네. 네. 아우, 잘 어울려. 아, 그죠? 네. 누나 잘 어울리시네요. 그쵸? 모자 하나 썼는데, 예. 어디로 가야 될 것만 같아요. 저 어떻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나요? 요즘에 연말 파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준비를 하려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뭐 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착용만 하시면 머리가 깨끗하게 단정하게 표현이 안 됐더라도 아주 엘레강스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지금 나연희 씨가 지금 브로치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코사주도 지금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죽 재킷이라든지 또 무슨 가죽 스커트라든지 입으실 때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보다 로맨틱하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예. 또 가방 요즘, 같은 네네. 것도 예. 지금 저 리폼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 리폼을 한 거예요. 자개로. 예, 예. 자개로 이렇게 다 실로 꿰매신 거거든요. 장롱에 붙어있던 거 떼갖고서는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런 게 팔아요. 동경시장에 가시면 파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실로 꿰매서 장식하셔도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고요. 예. 재료들도 뭐 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요. 비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뭐 봉다리에 500원 이렇게 어허. 파시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간단한 핸드백에다가 장식하시면 너무나도 화려한 연말 장식 할 수 있으시죠. 보석 뿌려놓은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사실 나연희 씨께서도 이 멋 하면 빠지지는 않으시는데 이번에 또 이 많은 분들에게 이 멋스러움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하고 오셨다면서요. 어머, 소문이 거기까지. 소문 다 났어요. 예. 예, 정진희 주부께서 나오신다는 말을 듣고요. 제가 아, 그렇다면 우리 주부님과 함께 이곳을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저 혼자 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부님이 선뜻 그래요, 우리 그곳으로 떠나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동대문 탐방기.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나연입니다. 제가 따뜻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확 트인 이 동대문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왜 왔는지 아세요? 오늘 여기서요.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됐거든요. 어디 오시나.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진희 주부입니다. 손바느질 리폼 체험 이후 리폼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는 정진희 주부. 자, 우리 멋있는 화요일에서 패션 리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드렸는데 주부님들께서 그러면 그런 재료들은 어디서 구입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직접 이렇게 동대문 재료상가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장주부와 저와 함께 그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다양한 볼거리에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워지는 동대문 재료상가. 야, 너무 이쁘다. 요즘 아주 레이스가 유행이잖아요. 뭐 리폼할 때도 레이스 하나만 달아주면은 아주 새로운 옷도 되고. 예. 야, 근데 이렇게 이쁜 레이스들이 이런 데 다 모여 있었구나. 우리 정진희 주부께서는 저희 살림의 여왕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거 배우셨는데
직접 생활에서 많이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아주 유용했어요? 그럼요. 제가 살림의 여왕 나간 다음에 완전히 이 리폼의 고수가 됐잖아요. 아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방에도 붙여보고, 모자에도 붙여보고, 아주 자그마한 손수건에까지도 한번 붙여보면 너무 느낌이 틀리거든요. 어머나, 손수건! 맞아요. 네. 그냥 밋밋한 손수건에 이렇게 이쁜 레이스 하나만 싹 달아주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보니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지나다가 레이스가 너무 이뻐서요. 올해 또 레이스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올해 어떤 레이스가 유행일까요? 요즘에도 레이스가 무척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보리 계통보다는 이런 금사 계통, 벨벳, 비즈 달린 이런 물건들이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레이스들은 한마에 3,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답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야, 단추 공장이에요. 맞아요. 우와, 이 왕단추 좀 봐요. 이만해요, 왕단추. 우와. 왕단추보다 나영이 신앙이 더 큰데요. 우와, 이런 거, 이런 옷이 그죠? 포인트로. 예뻐요? 괜찮아요? 이쁘다. 작은 단추 하나라도 우습게 보지 말자. 다양한 단추를 잘 활용하기만 해도 나만의 멋진 패션 공식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 각종 보자재부터 최신 유행 아이템까지 즐비한 동대문 재료상가. 두 사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곳저곳을 꼼꼼히 둘러보는데요. 시간을 이용해서 재료상가에 이렇게 많네요. 요즘 주부님들은 솜씨도 좋아요. 그런데 나연이 씨도 이렇게 동대문 자주 나오세요? 자주는 아니고요. 정말 가끔. 오늘은 동대문 재료상가에서 쇼핑하는 날. 이렇게 정하면은 하루 종일 비워서 아주 여유 있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뭔가라고 많이 배우고 가죠. 그래요. 저는 나연이 씨 같이 유명한 연예인들은 이렇게 백화점이나 아니면 비싼 이렇게 샵 같은 데 가서 사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주부잖아요. 주부들 이런 데서 절약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자, 우리 빨리 가야 돼요. 다음, 절로 가볼까요? 예. 되게 친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니까 더 이쁘시다. 반갑습니다. 이게 너무 이쁜데요. 사실 이게 뭐예요? 비즈공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크리스탈이나 원석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진이 주부, 비즈공예 한번 직접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만들어진 것만 봤지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것만 사보기만 했죠?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쉬워요. 자, 올해 골드가 유행이라니까 골드를 한번 제가 골라볼게요. 그리고 또 큰 게 유행이래요. 자, 귀찌 있죠? 귀찌를 살짝 끝을 벌려주세요. 살짝 이렇게 해서 고리가 벌어졌으면 요 고기다가 살짝 끼워주시면 돼요. 자, 벌써 귀걸이가 완성됐죠? 마무리로 자, 여기를 살짝 한번 마무리만 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예쁜 귀걸이가 완성됐네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